아프리카컵 5록 3차 리그 드디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두 팀 모두 이 3차 리그에서 첫 경기를 펼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긴장을 좀 덜한 클랭이 승리를 거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멋진 경기를 저는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이 첫 세트에서 졌던 팀이 선임하사께 굉장히 얼차례를 받았다라는 지금 의혹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상구 씨? 야, 네. 그걸 또 꼰질러 맞히고 그런 SD 클랜이 그러니까 지는 것 같은데요. 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에? 이번 판에 만약에 SD 클랜이 지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간다고 합니다. 에이, 정말 너무 무서워서라도 SD 클랜 정말 꼭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첫 경기는 SD 클랜이 졌지만 사실 뭐 SD 클랜이 뭐 그렇게 실력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 이 무대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SK 클랜이 방송 경험이 많고 대회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위축감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플레이가 제대로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만만찮은 두 팀 이 두 번째 경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경기가 치러질 맵은 어디죠? 네, 이 경기는 이제 벨루프입니다. 벨루프 맵은 뭐 지난주에 그 이벤트전 할 때도 보셨던 맵이죠. 네,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지역을 나누고 있는 중앙도로를 기점으로 해서요. 그래서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고 이 맵도 역시 좀 전에 1경기 때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일정 지역을 선점하는 그 기점에서 과연 투척무기를 이용해서 누가 과연 그 이 지역을 빨리 장악을 하느냐, 내가 장악해야 될 부분을 놓치지 않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SD 클랜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아니면 다시 1대1을 만들어서 팽팽하게 끌고 가느냐, 아니면 이상우 씨 말대로 집에 가느냐, SD 클랜과 SK 클랜 두 클랜 선수들에게 손에 걸려 있습니다. 선수들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자, 오늘 지금 현재 1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우리 또 클랜 마스터가 또 한마디 해야죠.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일단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남은 경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야, 운이 좋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얘기를 지금. 자, 이 말씀은 SD 클랜 지금 현재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에 이겨야 3라운드 경기로 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각오 한마디. 첫 번째 긴장해가지고 네. 잘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냥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 예, 확실히 하겠다고 합니다. 자, 준비 레디를 다 하시고. 자, 준비 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전투 시작하겠습니다. 전투 스타트! 자, 벨루프 맵에서 펼쳐지는 2세트 경기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SD 클랜 약간 마음의 부담감이 더 들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번에 SD 클랜 이번에 역시 데르바랍니다. 네. 자, 데르. 지금 이거는 약간 굴욕이죠. 네. 멀어지게 떨어졌어요. 자, 네. 그 1경기 때는 이제 데르바를 네. SD였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아, 네. 계속 가면 네. 억울하죠? 네, 지금 네. SK가 중앙도로를 제가 아까 웹 설명할 때 간략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쪽을 완전히 장악을 한 상태예요. 네. 그 장악을 한 상태였는데 결국 들어가야 되는 데르바란, 들어가야 되는 데르바란을 지금 오히려 역으로 쫄리게 되거든요. 아, 지금 김두균 선수가 또 아웃이 되면서 지금 3대3 상황이 됐습니다. 자, 난점! 잡혔고요. 자, 다시! 자, 지금 백업하는 타이밍 자체가 조금 못 쫓아오고 네. 있어요, 네. 스티플랜 선수들. 지금 또 최윤 선수가 혼자 2킬을 했거든요. 네, 3대4 상황에서 서로 엉키고 엉키는 그런 난전 중에서는요. 사실은 백업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SK 클랜하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네. 또 곽자윤 선수가 의무병 역할을 또 톡톡히 해주면서 선수들의 HP를 다 회복시켜놨어요. 네, 그야말로 4대1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완벽한 4대1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홍석희 선수 약간 떨리겠어요. 혼자. 김영대 선수를 만나기만 했다면 그 피를 채워줄 텐데. 네.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죠. 떨린다라는 표현보다 홍석희 선수는 지금 암담하죠. 사실 네, 혼자서 그렇죠. 4명을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가 않죠. 뭐 쥐도 그러나 쥐도 위기에 몰리면은 고양이를 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본인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본집 쪽 그 베이스 데르바라 베이스 쪽에서 지금 약간 방황하고 있는 듯한 지금 만나는데요? 샷이 부정확하게 나가면서 또 두 번째 라운드 마저 가져갑니다.
자, 이제 2세트 1라운드를 가져간 SK 2세트도 지금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약간 이 흐름을 끌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6라운드 연달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1경기 1분 때 이후로 지금 한 라운드조차도 못 따내고 있어요. 네. 아, 경기 자체가 중간에 7포가 셋업된 이후에 한번 이길 뻔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스코어상으로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선수들 조금 더 SD 클랜 입장에서는 전으로 좀 가다듬고 아, 다시 좀 심기를 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SD 클랜 선수들 대리바람 베이스 삼거리 지역에서 지금 거의 갇혀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네. 어디서 살짝만 봤어요 차효영 선수가. 자, 그러나 샷이 다행히 뭐 헤드에는 떨어지지 않았고 네, 서로 헤드가 뭐 가득 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의무병이 가까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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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해요, 선수들. 자, 김준우 선수의 HP도 또 회복을 하고요. 지금 양팀 의무병들, 굉장히 제 역할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삼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선수들이 좀 대르바란, ST 선수들이 펼쳐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펼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선킬, 먼저 킬을 한번 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 5대5 팽팽한 상황에서는 일단 나가면 봐야 할 곳이 일단 여러 군데라는 거니까, 네. 선수들 심이 좋은 축적이거든요. 자, 지금 다시 교전은 조금씩 산발적인 교전은 있습니다만은 네, 킬은 아직까지 양팀 모두 기록을 못하고 있고요. 자, 지금 대려 밀고 나오려는 분위기죠? 네, 근데 어차피 나가야 돼요. 시간을 채우려면 어차피 대려바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난전! 자, 한 선수도 안 잡혀요! 1승원까지 갔어요. SK 한 선수도 안 잡혀요, 큰 안전에. 지금 홍석희 선수나 맞나요, 또? 네. 네, 홍석희 선수 혼자 남아서 지금 선수들이 이거 중계가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따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뒤를 잡았는데 못 잡아냈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뭐 거의 토끼볼이 들어가는 거죠, 아쉽게 자, 또다시 한 라운드를 해줍니다.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양이가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고양이를 물었는데 고양이가 쓰러지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물리기만 했어요. 옆에 옆집 고양이가 또 도와준 거죠. 네. 재밌다. 아이고. 특이한 비율이 난무하고 네. 있는 아프리카 콤보그룹 3차 리그. 자, 지금 선수들 ST 클랜 선수들이 전 라운드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신중. 네. 너무 심각하고. 신중하다라고 이제 이게 경기가 초반이었으면 신중하다는 표현이 사실 정확한 표현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1경기 때 너무 원사이드한 경기로 그렇죠. 당했고 지금 2경기마저도 뺏기게 되면은 사실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굉장히 위축된 거예요. 또 만만 살짝 봤거든요. 네, 살짝씩 1세트에서부터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조금 전열을 가다듬고 호흡을 템포를 바꿔주는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상 1경기를 이렇게 5대5로 끝나지 않고 뭐 4대5 정도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게 자, 또다시 필기에 자, 의무병을 먼저 잡아내야 되는데 주고받는 과정 중에 백업이 지금 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라운드는 백업이 그나마 좀 빨라졌거든요. 빨라요. 한 라운드 잡나요? 3대3 상황, 3대2 됐죠? 2대2 상황 다시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죠, 2대1이죠. 지금 HP가 10만같이 남아있어요. 그 홍석희 선수가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세이브를 한번 기대를 잡혔어요. 아쉽게 또 라운드 내주면서 라운드가 3대0으로 위기에 몰립니다. 홍상민 해설. 네. 예전 이 선수 시절에 오더도 경험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위기의 순간 레스클랜의 오더라면 어떤 주문을 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일반 지금 경기가 거의 바로 지금 호흡을 못 찾고 있으니까 네. 선수들이 지금 대치하던 그 지점에서 그냥 아예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거칠게 한번 몰아붙였는데 자, 다시 자, 2대1이죠, 2대1. 자, ST의 기습 먹히나요? 따내야죠. 1대1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첫 라운드를 잡아내느냐, 못 내느냐. 자, 진효성 선수의 손에 달려있죠. 네. 진효성 선수, 이거 1대1 세이브 한번 해주면 1대1 세이브에서 그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경우 굉장히 그 사기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요. 본인 개인의 뭐 기분도 좋아지지만 팀 전체 사기가 확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반전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는 소리 있어요. 제이스 쪽에 연설이 됐죠. 자, 김준우 선수 이제는 뭐 여유롭지가 않아요. 이제는 네.
뭐 어디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지금 냄새를 어느 정도 맡았거든요. 자, 김준호 선수가요. 숙제가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에게 숙제가 있어요. 자, 맞서. 시간 더 끌어야죠. 네. 시간 더 끌어야죠. 들어와. 내려잡아냅니다. 아, 진효성. 드디어 한 경기 따내는데요. 이거 진효성이 큰일 해낸 걸 수도 있어요. 네. 8라운드 내리내주던 상황에서 ST클랜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소중한 한 라운드를 진효성이 해냈거든요. 네. 이거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연속적으로 한 라운드 정도는 더 따내줘야 네. 그래야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요. 여기서 다시 꺼진다면 안 돼요. 이 불씨 다시 매섭게 지펴야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재훈 선수는 이제 베란다 근처에서 그 지하 쪽으로 오는 선수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예, 지금 보이시죠? 예, 화면. 자, 지금 에스클레 다시 템포를 바꿨어요. 아까 기습이 먹혔다. 아, 그렇다고 흥분하지 않고 다시 침착한 플레이. 아, 지금 전혀 가다듬는데 이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십니까? 네, 나쁘다고 아! 대회에서는 결코 나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라운드에 히어로 진효성 선수가 잡혔어요. 네, 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스클레이 네. 지금 백업 타이밍을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명을 잃을 수는 있는데 네. 잃고 나서 빨리 뺏어오는 것도 사실 그 팀의 사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경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5대5 상황으로 끝나는 상황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아, 진효 선수 아쉽게 지금 헤드셋을 벗어놓고 선수들의 경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전 라운드 잘했거든요. 진효성이 그렇죠. 없었으면 뭐 한 라운드 못 따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계속 야금야금 아까 1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SK가 경기를 이길 때 데르바란으로 하면서 네. 중요한 거점을 장악한 이후에 야금야금 그 땅을 그 차지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들이 ST클랜도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ST클랜 데르바란으로 와서요. 아, 지금 나갔는데 아. 자, 5대3으로 또 한 선수가 벌어집니다. 아, 지금 SK는 완전히 지금 ST클랜의 움직임 자체를 선을 완전히 읽은 듯한 그런 포메이션이에요. 사실 뭐 갈 길이 없습니다. SK 클랜을 상대로. 네. 그래도 지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떨쳐내야 경기를 따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SK 클랜은 지하 쪽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군데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몇 라운드를 치르다 보면 아 구멍이다. 아 이 길이 저 팀의 구멍이다라는 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구멍이 없어요. 예, 지금 SK 클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 셀 틈이 없다라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더군다나 지금 모두 설치를 못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설치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만나 중앙 쪽에서 만나는 교전, 교전 뛰는데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한 선수를 잡아내는데 그쳤고요. 아, 잡혔나요? 자, 잡혔죠. 잡히면서. 네. 다시 라운드 스코어는 4대1로 뒤쳐집니다. 자, 한 라운드를 만회했습니다만은 다시 위기에 몰린 아, SD. 네, 이렇게 되면 SD 매치 포인트죠 뭐. 이번 그렇죠. 라운드 따르면 뭐 네. 가볍게 4강 진출하는 게임 포인트예요. 네. 아, SK 전반적으로 일단 수비를 하는 NIU 진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특히 지금 화면에 잠깐 보였던 그 이재훈 선수, 스나이퍼 네. 이재훈 선수. 이재훈 선수가 지하 쪽을 아주 철통같이 지켜주니까 실수를 떠나서 지금 SD 선수들이 들어갈 골을 못 찾는, 구멍을 그렇죠. 못 찾는 거예요. 이재훈 선수가 오늘 굉장히 공이 큽니다. 아, 그 구멍을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네. 네. 승부수를 어떻게 보면 데르바란, 그 SD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한번 띄워서 베란다 쪽을 그 스나이퍼 이재훈 선수를 제거를 하는데 좀 자, 지금 승부수 네. 띄우는 듯이 보이는데요. 자, 근데 워낙 백업이 빨라요. 네, 아, 4대3. 힘으로 빌 때는 같은 곳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 김정혁 선수가 두 선수 잡아내면서 아, 뭐, 한 선수 잡았어요. 지금 화면에 보였던 선수가 김정혁 선수였나요? 조금 장전하는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다고 하면 잡을 수도 있었어. 자, 이거 잡았어요. 김정혁 잡았어요. 1대1 만들었어요. 김정혁이 올 길을 하고 한 라운드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야, 이렇게 되면 지금 혼자 남아있는 이재훈, 스나이퍼 이재훈 선수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올 길 한다면은 이거는 뭐 경기 지더라도 명예를 등에 업고 진행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SK가 예, 네. 4강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기분 좋지 않은 그렇죠. 아주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김정혁 선수와 이재훈 선수의 1대1 상황. 아, 지금 살짝 보이지 않았나요? 아니, 서로 지금 몰라요. 지금 서로의 위치가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대충 이쯤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지금 양 선수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죠. 배려 이재훈 선수가 조금 긴장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저 숫자가 많은 쪽에서 숫자가 확 줄어서 내가 하필 왜 나야 왜 나 혼자 그러니까. 다 죽어 그러니까요.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5-6-3차리그 8강에서 드디어 저희가 말로 만든건 소문으로 만든던 부분으로 만든던 또 올킬이 나오네요. 네, 이거 뭐 넥슨에서 특별 보너스 만 500만원씩 팍팍 받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뭐 투데이 야, MVP 나와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말해요. 김정혁 뭐 안되면 500만 캐시라도 그렇죠. 디나 디나 그렇죠. 거기서 남기잖아 남기잖아. 야 이거 뭐 나오고 싶지 않은 올킬. 선수보다 더 좋아지는데. 아 이재훈 선수는 조금 흔들리면서 지금 잡혔고요. 네. 아까 그 올킬 마지막에 당한 게 충격이었던 역시 거죠. 역시 그 지하 쪽에서 한번 승부수를 띄운 게 지금 베란다를 비워놓는 상태가 되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르바란 지금 에스트클랜이 야 좀 전 나온 데 올킬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한 거거든요. 네. 어쩌면 이제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김정혁 선수. 정말 저희 워록 3차 리그에 오래도록 길이 남을 명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죠. 사실상 그 백업하라는 타이밍을 놓쳐서 저는 살짝 나무라려고 하는 찰나는 네, 갑자기... 잔전을 하고 두 명 쓸고 이때상 상황이 네. 바로 야 이거는 사실 뭐 정말 무슨 상을 줘도 주긴 줘야 돼요. 그렇죠. 아, 대단한 성적이었어요. 멋진 모습. 근데 지금 이번 라운드 숫자는 뭐 비슷한 상태입니다. 4-3이죠 4-3. 네. ST의 베르바라 중앙도를 어느 정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폭의 트레이 또 그쪽만 잘 통과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수만 있다. 자 잡나요? 자 백업 백업 빠른데 밀어야죠. 자 지금 2-1이에요 네. 지금 2-1이에요 아 ST 좀 전에 올킬로 지금 탄력을 좀 받았어요. 자 그러나 뭐 두 팀 선수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은 2-1입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설이 됐기 때문에 설이 네. 됐기 때문에 사실 남아 있는 최효영 선수요 SK에 네. 부담되죠. 혼자서 스키가 굳이 무리하게 싸울 필요는 없죠.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전투병이에요. 아, 잡았어요. 1-1. 이거 지킬 수 있을지. 지켜야 되는데. 또 그 지금 칼자로 네. 김정혁이 또 졌어요. 네. 네. 세이브. 이거 세이브하면 세이브 왕자, 세이브 왕자. 왕자. 바다의 왕자, 세이브 왕자. 야, 야 잡았어요. 김정혁. 네. 김정혁은 SD클랜의 보물이에요. 야. 왕자. 이거는 뭐 잘난 척을 해도 할 말이 없는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최고입니다 김정혁. 지금 SK가 지금 매치 포인트 머무는 자세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김정혁 선수의 올킬 아니겠습니까? 지금 SK에서 밥상 다 차려놓고 숟가락 들고 있는데 김정혁이 계속 고춧가루를 뿌려요. 그렇죠. 네. 아 완전 뭐 세이브의 황제 세이브의 왕자 뭐 다리 뭐 다 났다 뭐 싶어요. 골킬에 혼자 세이브에 네. 할 거 다 합니다 오늘. 네. 북치고 장구치고 뭐 아 이거 칭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렇죠. 네.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도 불러요. 네. 네. 다 해요 다. 아 김정혁 아 100번 칭찬해도 이건 모자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흐름을 탔을 때 한 번 딱 조이는 이렇게 그 베이스 지켜주는 이런 플레이. 고차현 선수가 잡혔어요. 이재훈 선수의 스나이핑. 네, 수류탄의 지하 쪽에서 보이자 스나이프를 못 잡았을 때 수류탄. 이재훈. 네, 5-3 상황입니다. 이재훈 선수에게 두 선수나 지금 걸려서 넘어졌거든요. 네. 이재훈 선수를 사실 베란다 쪽에서 치워버려야 네. ST 입장에서는 경기를 풀어가기가 사실 쉬운 거거든요. 네. 스나이프가 베란다를 치고 있다는 건 심지어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게임 포인트 상황. 이거 치면 2-5 상황 뒤집지 못하면 ST 아 아까울 텐데요. 왕자를 팀에 두고도 그렇죠.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 라운드스코어 4-3까지 잘 쫓아갔습니다만은 아 지금 정말 상황 좋지 않습니다. 예, 이 상황이 사실상 폭설 지점 쪽에서 2-5가 폭설 지점 쪽에 나와 있는 데르바라 선수인데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그 경기 2번 라운드 시작하고 거의 포지션 자체가 오히려 갇혀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지금 뒤지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김정혁 선수가 보여줬었어요. 네. 그렇죠. 뭐 1-3 세이브도 보여주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 네. 진작에 야. 자, 지금 터치했나요? 맛을 진하게 봤는데,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쫓아가던 SD클랜을 누르고
SK 클랜이 2세트도 5대3으로 따내면서 세트스코 2대0으로 4강에 진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클랜이 제일 먼저 4강 첫 자리를 채우게 됐는데 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SK 클랜 뭐 경기 1경기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굉장히 잘 풀어갔는데 의도대로 잘 풀어갔는데요. 그렇죠. 2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경기 중에 보셨겠지만 네. 김정혁 선수의 올킬 그렇죠. 그리고 김정혁 선수의 그 두 연이은 연달아 그 세이브 네. 발목을 그렇죠. 확 잡으면서 SK가 사실 긴장을 좀 살짝 했어요. 네. 아 고춧가루가 그 중국산이 아니구나. 네. 아 코리아구나. 네. 우리나라 고추가 좀 맵거든요. 네. 아 오늘 뭐 김정혁 선수 비록 졌지만 아 오늘의 최고의 플레이어가 아닌가. 뭐 500만 캐시가 500만 디나 1000만 디나 뭐 이런 거 캐시. 네. 좋습니다. 네. 마음은 그렇죠. 네. 아, 지금 SK 선수들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강직서관님도 오늘 만나본다고 하네요. 아, 자, 없습니까? 어떻게? 네, 좋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말을.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경기 지금 이겼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이겨서 기분 좋고요. 같이 열심히 해주신 ST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4강 준비 많이 해서 4강에서도 이기고 결승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ST 클랜 선수들 오늘 경기 굉장히 중간에 확 풀어 나갈 뻔 했으나 이제 제대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그냥 뭐 제대는 아니고요. 제대는 제대지만 오늘 경기 졌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오늘 의과사 제대로. 의과사 제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의과사 제대. 네. 더 무섭습니다. 뭐 약간 뭐 불명예 제대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결과에 따라 승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뭐 올킬을 굉장히 그 해준 그렇죠. 김정혁 선수의 인터뷰를 또 우리 선임하사님께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아. 네. 한번 안 들어볼 수 없죠. 사실 올킬의 네. 소감 뭐 이런 거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올킬에 가능했던 이유라든가 본인의 소감 그렇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SD 클랜 김정혁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네. 제가 뭐 저희 팀 모두 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생각한 대로 잘 안 돼가지고 저희 팀이 앞에 나가서 죽어졌기 때문에 제가 운이 좋게 올킬을 한 계기가 되었고요. 네. 제대 오늘은 의가사 제대지만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4차 리그 때는 꼭 우승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모습이다. 본인의 공도 팀원들에게 돌리는 정말 멋진 모습 저희가 봤습니다. 자, 아프리카컵 모록 3차 리그 첫 번째로 SK 클랜이 이 4강에 올랐다는 사실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SK 클랜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워록 3차 리그는 온게임 내 VOD와 아프리카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저희가 다음 주 8강전 2경기에서는 워록 코리아 대 BOB의 이 8강 2경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